안녕하세요. 저는 속초에서 온 25살 송효정이라고 합니다.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? 잘 돼요? 아니요, 잘 안 돼요. 그럼 카페에서 이제 막 연주도 하고 그러나요? 혼자 이제 손님들 안 계실 때. 아니, 계실 때 해줘야지. 일하면서 저만 또 속초에 있고 하니까 혼자 이제 곡 만들고 연습하고 그래요. 낯을 많이 가려서 나서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공연도 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저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절망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나 자신감을 좀 얻고 싶습니다.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.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.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.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안아준 순간부터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.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.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.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랄랄랄라.